주민이 있는 줄 모르고 아무런 협의 없이 송전탑 건축을 허가해줘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심지어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달리 현장에서 천연기념물 노랑불이 저어새까지 발견되고 있지만 한전이 협약과 달리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공사 소음 사이에서 하얀 새가 끝이 넓고 노란 부리로 깃털을 고르고 있습니다. 광양 세풍산단 송전탑 공사 현장 옆 세풍 저류지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노랑부리 저어새의 모습입니다. 지난 9일에 이어 어제도 노랑부리 저어새가 주민들의 카메라에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그러나 한전이 의뢰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공사 현장 인근에 법정 보호종이 없다고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그게 노랑부리 저어새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 전에도 사진을 몇 번 찍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죠, 저희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환경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조사 등 기존 문헌에 따르면 세풍저류지에 거주하는 법정 보호종 조류는 총 14종. 14종 중 9종이 겨울에 나타나는 철새입니다. 그러나 한전이 실시한 현장 환경평가는 겨울이 아닌 9월 단 하루, 3시간 동안 이뤄진 뒤 보호종이 없다고 결론 지어졌습니다. 이런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해서라도 겨울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죠. 큰 영향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부분이죠.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면 우선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한전과 환경부가 맺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전은 지난 18일 뒤늦게 주민 설명회만 개최했을 뿐 주민들이 보호종 출현을 알린 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설명회가 어디가 있어? 답변해 줄 사람이 없잖아.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광양시는 주민과 환경단체의 영상만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며 한전과 함께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